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8월 달부터 봤더라고요. 8월 달부터 진짜와 가짜의 차이.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봤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봤고요.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봤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짜죠. 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자, 다섯 번째,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네, 교회 안에 이 진짜와 가짜가 계속 공존합니다. 일곱 번째는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 여덟 번째는요,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는 제 주변에 이 혀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혀를 죽이지 못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궁지에 모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아내,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 동업자, 동창, 옛날 친구, 고향 친구, 나한테 사기친 내 친구, 초등학교 동창, 또는 남편, 내 시아버지, 시누이, 올케, 시아주머니,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직 이의를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하지 말래도. 그 나라 못 갑니다. 그 나라 못 간다고 제가 경고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의를 가라, 이의를. 여러분들 이의 갈지 마세요. 이간한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이 바깥이라는 건요, 천국 바깥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지옥. 자, 아홉 번째, 신앙인과 종교인을 봤고요. 열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유혹을 당했습니다. 자, 11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봤고요. 12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봤고요. 13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를 봤습니다. 14번째는요, 죄를 끊어내는 자 또는 회개하는 자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 회개하지 못하는 자를 봤습니다. 자, 15번째, 지난 시간에 15번째가 있었죠. 순종하는 자 또는 복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순종하는 자 또는 불순종하는 자, 또 복종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봤습니다. 오늘 16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입으로만 사는 자와 삶으로 사는 자입니다. 신앙을 입으로만 하는 자와 삶으로 하는 자가 따로 있죠. 입으로 사는 자와 삶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 제목입니다. 삶으로 또는 행함으로 살지 않는 건 거짓 신앙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우리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우리 진철이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이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곳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냐. 네. 자, 14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안 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받았는데? 구원 얘기가 또 왜 나오지?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았는데 구원하겠느냐? 구원 받았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일날 기어서라도 와라. 예, 기어서라도 와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아파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확진 받은 건 아닌데 기침을 많이 해. 그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일 수도 있으니까 못 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몸살이라든지 충분히 걸어올 수 있다면, 네, 요즘 뭐 택시도 많으니까, 네, 누구를 특정지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온라인 식구든 오프라인 식구든 이제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예, 목숨 거는 신앙 속에 성령의 역사죠. 누구에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느냐,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제가 어저께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거물이 여겨서 그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안 좋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명을 닿을 때까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여러분들 선포하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누가 귀신 들렸는데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꼭 병원에 안 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 나한테 막 쌍욕을 해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딸 안에 들어가서 생명에 닿을 때까지 우리 딸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우리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기운, 더러운 생각들, 성령의 능력으로 찌르고 쪼개서 다 내쫓아 달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딸 안에서 살아 움직이라고 선언하라, 선언해라. 자, 아무쪼록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17절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거래요. 자, 우리 19절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 그러니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지 말란 얘기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7장 21절이요. 우리 수민이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주님 말씀이에요. 나 예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무슨 말이죠? 이걸 쉽게 풀면은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진 자마다
나 예수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주라 말하는, 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뜻은 말씀에 다 있죠, 그렇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돼. 나는 괜찮대. 근데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괜찮대. 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인간은 죽여도 되고, 그 인간은 짓밟아도 되고,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인간은 썩어 문드러져야 돼. 네, 그렇게 살아보세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라.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뭘로 심판하시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심판잣대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원수도 사랑하래요. 주님 말씀이, 주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으로 살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아, 나팔수 목사는 행위구원론자야. 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허접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나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지.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진보한대. 믿음은 진보한대. 믿음은요, 성장한대요. 어? 믿음은 성장한대요. 네,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믿는다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물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지혜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 내게 온다는 건 믿으러 오는 거죠? 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보다 네 목숨을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 부모의 편을 들거나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를 안 지내? 아유, 죽구라면 제사밥 먹으러 오지 못하겠네. 아이고,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1년째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그거는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앞에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신앙 앞에서 선택하는 그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부모를 택하거나 자식을 택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건 순교 현장에서, 그렇죠? 순교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내 목숨에 연연해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빌 거냐. 잠시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안 믿는다. 내가 알라를 믿겠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죽일 놈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작자를 제가 잘못 믿어가지고요. 제가 절대 안 믿겠습니다. 이제 알라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살려줄 줄 알고 고백했는데 빵! 아이고 저 살려주세요. 이제 알라를 믿게. 제가요 예수라는 미친놈을 믿어가지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빵! 어디로 가요? 예, 지옥으로 갑니다. 아마 이 순교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빵! 해서 지옥 간 영혼들이 많을 거야. 진짜. 선교사님도 있을 거야, 선교사님. 그것도 유명한 선교사님도 있을 거야, 유명한 선교사님. 그래서,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선교사로 함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잘못 걸렸어. 목 베인 순간이야. 예수를 부인해. 그런데 잘라버리네. 어디로 가요? 끝나는 거지.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목 베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목 잘려서 주님과 상관없게 된 영혼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뭐 제가 뭐 별 신경 안 써요. 왜? 갔다가 잠깐 갔다 오니까. 이 장기 선교는요, 1년 넘게 체류하는 것은 특히 중동 지방은요, 진짜 목비임 당할 수 있어, 진짜 순간적으로. 터키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는데 죽여. 지금도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습니다. 자, 주님보다 부모를, 처와 자식을,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삶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 순간순간에 주님을 택할 거냐, 내 목숨을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내 부모를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교회 다니지 말라는 내 아내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택할 거냐, 아내를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부모를 택할 거냐. 이게 우리가 삶으로 분명히 행동할 때가 있어요. 때마다 있어, 때마다. 술을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승진을 택할 거냐, 주님을 택할 거냐. 많은 사건 앞에 주님은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신앙을 살지 않아요. 저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입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사는 자.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입으로만 사는 자가 없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못 볼 거니까. 입으로만 사는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봐서, 이제 계시록 3장 1절 그러면 이제 누가 나타나죠? 신약 401페이지 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4대 교회의 사자, 일꾼에게,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4대 교회의, 예, 2000년 전,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예요. 4대 교회의 사자 일꾼에게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죠.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일곱 별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자들. 곧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 예수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고백한다 이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고백한다 이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죽은 자리. 무슨 말이에요? 삶이 죽었다. 삶이. 그렇게 증거가 이제로 나와요. 너는 사대교회 일꾼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뭐가 죽게 됐을까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네 삶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너는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는다. 이거. 너는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게 없대. 무슨 말이에요? 거룩도 없고 아가페도 없고 뒤틀려 있다. 그러니까 고백은 하는데 그렇죠? 이 땅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거듭났다라고. 10년 전에 거듭났다라고. 왕년에 전도깨나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지금은 술 먹고, 조금 먹고요. 담배도 좀 피고.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또는 뭐, 아, 제가 도박을 좀 하는데, 끊으려고, 끊을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막내는 뭐, 선교사도 했고, 뭐, 목사, 신학교도 나왔고. 네 행위의 온전한 것, 네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온전함이 없다 이거예요. 삶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우리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 14절입니다. 알았죠?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진짜 중보기도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없다. 기도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뭐 찐빵 갖다 주고 뭐 라면 사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까지 가야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라면 갖다 주고 뭐 월세 보태주고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인 거야. 경건의 모양만.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건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 영혼을. 자, 유다서 1장 우리 14절 16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되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게 행한 거룩하게 살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래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삶을 사는 거래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산대. 입으로만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강팍한 말을 내뱉고 원망하는 말, 불만의 말 그리고 정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들 입으로만 사는 자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삶으로 사는 자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을 때인데 저희 집이 이사할 때가 있었어요. 이사할 때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리아카로 있잖아. 리아카로 이제 이렇게 그 짐을 옮기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험한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저에게 계속 이게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성령의 사람은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계속 내 안에 메아리 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생각이 나는데, 아무쪼록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이요. 우리 라이요, 라이. 우리 라이 읽어줘요, 라이. 네, 32절도요. 우리가 네네. 우리 저 길선이 어머니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마저 읽어주세요. 네, 천주교의 일축을 가하는 내용들이죠. 그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죠?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영적인 어머니라 여기면은 그럼 동생들도 몇명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 있네. 어이구. 그렇죠? 31절을 근거로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라면 유다와 야고보도 있잖아요. 유다와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니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기네 주장대로 갔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뭐 대책도 없으면서 자,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면 뭐 마리아가 저 영적인 어머니인데 마리아가 저 밖에 있는 내 동생들이 저왜내 동생들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어머니를 부인하는 거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자신을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전부는 아닐 거야. 그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헬라어 4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돼 있어요.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참 신앙인이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을 둘러앉은, 이 주님을 둘러앉은, 꽤 이 적지 않은 그 어떤 영혼들이 삶으로 사는 자였다. 삶으로 사는 자였다. 절대 다른 아닙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 1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이요. 구약 438페이지 전후입니다. 438페이지 전후입니다. 438페이지 전후입니다. 438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18장 1절에 4절입니다. 구약 438페이지 전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야, 남자가 어떤 남자를 생명처럼 사랑했대.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야. 응? 특이한 거예요. 갑자기 이걸 읽는데 왜 진철이가 제 목덜미에 뽀뽀하는 게 떠올랐지? 요즘 얘가요, 자꾸 제 목덜미에 뽀뽀를 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 아, 사람이 좋으면 그럴. 사람이 좋으면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진철이가 제 목덜미에 뽀뽀하는 것도 동성애가 아니라, 진짜 진철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여러분들과 다 좋아하지만, 응? 자,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있잖아요. 이걸 몰랐을까? 알았단 말이야.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걸 다윗도 알았어요.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어떤 남자가 이 요나단처럼 나를 아낀다는 건 참 그 복 있는 거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않았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또 나오네, 생명같이. 얼마나 그, 좋아했길래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서로 약속을 했대. 약속을. 무슨 약속이요? 우린 변치 말자. 서로 신뢰하고 아끼는 마음 변치 말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는 거야. 자,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네,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 요나단과 너 다윗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너와 내가 서로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과의 사이에서도 이 신뢰가 깨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신뢰하는 이 언약 관계를 너와 나 사이에서도 보고 계시고 우리 자손 관계에서도 보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이 신뢰가 변치 말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네,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9장 1절입니다. 사멸하 우리 9장 1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사울과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나서 다윗이 이 신뢰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삶으로 산 거야. 단순히 우리 변치 말자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언약 관계를 지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요나단을 위해서 그 후손까지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왜냐면요.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도 그 신뢰관계를 요나단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발음을 강하게 하면 안 되겠네.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아니 욕하는 거 아닌데.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걸 신경 쓰냐고. 근데 요나단에게 은혜를 너무 입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그러면요. 보통은 아이고 절뚝발이요? 집어쳐라. 내가 절뚝발이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했을 텐데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사실은요. 아마 이 절뚝발이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떨고 있었을 거야. 사울 집안이 다 망했으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무비보셋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예, 떨고 있었다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나 다윗 상에서 먹을지니라. 나랑 같이 밥을 네네 먹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날이에요. 야, 사람이 표현할 언어 가운데 자기를 진짜 이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심성을 닮은 거야. 요나단의 심성을. 왕의 아들이 한마디로 사울의 신하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요나단은요 참 순결한 거예요. 왕자인데 참 순결한 거예요. 착하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조차도 자기가 죽은 개 같대. 죽은 개 같대. 이 참 요나단을 닮은 거예요. 겸손한 거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예 무비보셋이죠 주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무비보셋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다윗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여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입니다. 무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다윗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럼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두 발이 쩔뚝 걸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걷지 못한 몸이 불편한 자. 그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고 요나단과의 그 신뢰를 끊지 않고 이 참 그 이제 이 사무엘하 이제 9장을 보면요. 이 다윗의 이 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요나단의 그 착한 심성과 다윗의 이 그 선한 심성이 이게 서로 맞아서 너무 신뢰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예, 다윗처럼 무보보셋 같은 우리 주변에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될 영혼들이 많을 텐데 우리 주변에 무비보셋 같은 영혼들을 우리도 품고 거두는 그런 삶으로 사는 자 그런 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